안녕하세요. 3분 줄넘기 후반장입니다. 오늘은 줄넘기의 개념과 원리, 줄넘기 고르기, 길이 맞추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넘기는 줄이 꼬이거나 걸리지 않도록 돌리거나 넘는 행동을 말합니다. 줄넘기를 넘을 때는 U자 모양의 곡선에 내 몸을 통과시킨다는 느낌으로 넘으면 됩니다. 줄넘기를 넘을 때 엇걸어뛰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U자 모양의 곡선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내 몸을 통과시킨다는 느낌으로 넘으면 됩니다. 줄넘기는 우리 채널에서는 JJR사의 PBC 줄넘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넘기는 와이어 줄넘기도 있고 구슬 줄넘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PBC 줄넘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줄 가운데를 한 발로 밟았을 때 상급자로 갈수록 짧게 세팅을 해주도록 합니다. 초보자는 어깨에서 명치선 사이, 그리고 중급자는 명치에서 배꼽선 사이, 상급자는 배꼽에서 장골릉 사이까지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줄넘기는 줄이 시작되는 부분이 아닌 줄넘기 끝부분을 가볍게 치는 것이 회전할 때 손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줄을 돌릴 때는 몸에 힘을 빼고 줄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가볍게 흔들듯이 넘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초보자의 경우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채로 이렇게 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본인이 알아서 지쳐서 힘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줄넘기를 크게 두 종류로 U자 모양의 곡선을 만들어서 내 몸을 통과시키는 넘는 줄넘기와 통과시키지 않는 넘지 않는 줄넘기로 나누어서 개인 기술 줄넘기를 연습하는 방법과 팁을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에서 제가 하는 설명 중 넘기, 점프, 도약은 다 같은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설명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왼쪽, 왼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줄넘기를 연습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숫자 구령을 세주면서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